네, 플레이오프 확정 지은 샌드박스 게이밍 오늘 MVP 서밋 선수 온플릭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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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핀과 담원이 먼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확정 짓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샌드박스에게 기회였죠. 서밋 선수 경기 소감 들어볼게요. 네, KT가 원래도 잘한 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잘해가지고 놀랐는데 잘 이긴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이상하게 KT만 만나면 이렇게 1세트씩 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쉽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경기? 되게 많이 주고받았고 주고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집중력이 좋지 않았나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세트, 3세트 샌드박스가 가져오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온플릭 선수 마지막 경기가 53분 40초 서머 최장 경기예요. 경기 끝나고 코칭 스태프가 무슨 말로 반겨주셨나요? 그냥 끝까지 집중력 있게 잘했고 또 멘탈도 끝까지 잘 잡았다라고 격려해주셨어요. 네, 정말 기분 좋은 승리가 됐습니다. 3세트 상대가 제라스를 꺼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픽이었는데 서민 선수 좀 놀라셨나요? 어떠셨나요? 예상을 못한 것도 맞고 좀 퍼킹이 좀 당해보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은 못했어요.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픽에 온플릭 선수 마지막까지도 경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던 게 제라스였는데 좀 어떻게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일단 제라스가 생존기도 없고 또 아이템 트리에서 생존기를 메꿀 수 있는 것도 안 가고 있길래 제라스 위주로 계속 노려보겠다는 생각으로만 했었습니다. 네, 정말 길었던 3세트 경기 마지막 교전 한 방으로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때 이니시 각 교전 각은 어떻게 보셨나요, 온플릭 선수? 이때 저희가 투장로를 먹은 상태여서 싸움이 괜찮게만 열리면은 웬만하면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이니시 각 보여서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KT가 잘 받아쳤잖아요. 교전 중간에 물론 치열했던 순간이지만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서로 시장판 얘기한 거 서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왠지 다 이겨갈 때 이제 조커 제우비 형이 이겼다! 이러면은 아 이겼구나. 네, 그러셨습니다. 네, 마지막 승리의 배를 알려줬던 게 조커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1세트로 돌아가 보면 서미 선수의 아트록스가 활약을 했는데 오늘 1, 2세트 다 꺼내셨잖아요. 사실 아트록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부활 있을 때보다 피음량이 증가한 지금이 더 좋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서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음량도 좋고 근데 이제 다른 탑 챔피언들이 다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아트록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밋 선수는 몇 티어 정도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도 아트록스는 편하게 뽑을 수 있는 1티어인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서밋 선수에게는 1티어 아트록스를 잡고 그렇게 1세트를 활약해 주셨는데요. 샌드박스의 한타 경쟁력 1세트에서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자, 사일러스가 물리면서 시작했던 바텀에서의 교전이었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이때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인데 합류가 빨랐거든요. 어떤 콜이 오갔나요? 이제 사일러스는 도망갈 수 있지만 제가 좀 주도적으로 먼저 테를 탄다 하고 교전 집중해보라고 해서 한 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샌드박스가 반대로 상대를 몰아치면서 1세트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물론 2세트에는 아쉽게 되기도 했지만 1세트에서도 물론이고 3세트에서도 물론이고 KT가 뭔가 집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발언을 잡아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게 좀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미리 준비했던 전략인지 온플릭 선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발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약간 허점을 보일 때 바로 파고들 수 있는 타이밍에 치는데 그 부분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특히 1세트, 3세트 아주 멋진 타이밍에 발언을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네요. 마침 오늘 최장 경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조커 선수만 얼굴에 태극기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군필이어서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가더니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좀 퍼포먼스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팀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나요? 네네, 전혀요.
네, 정말 놀라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조커 선수가 얼굴에 칠한 태극기의 그 기에 힘입어서 오늘 또 샌드박스에게 승리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가 SKT예요. 반드시 잡고 또 순위에도 좋은 결과 내야겠죠. 선비 선수 마지막 경기 각오 들어볼게요. 마지막 경기도 이제 강팀인 SKT인 만큼 준비 잘해서 멋있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플릭 선수도 각오 들어볼까요? 제가 스프링 때도 13승 5패로 마무리했었는데 이번 서머 시즌도 13승 5패로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다고 오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긴 경기 승리로 가져와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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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미 선수, 온플릭 선수 함께했습니다.